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TV 디지타 TV 함께하는 미션 임파서블 게임 동안 내 죽은 유닛을 죽은 유닛의 개수 맞추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닛이 몇 개 죽었는지 맞추면 되는 거예요. 네, 만약 프로브가 만약 프로브 테러 당하고 이러면 진짜 큰일 나겠다 얘들아. 사려면 지금 프로토스인데 프로브 테러 당하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프로브 갑자기 리버 떨어져 프로브 빠 하면은 몇 개야 이거 이러면서 게임 망칠 것 같은데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키보드 거꾸라고 게임하기 했나요 이러시는데 키보드를 거꾸라고요? 키보드 거꾸라 하면 누를 것만 누르지. 키보드 없이도 이겼는데 무슨 키보드가 왜 중요해.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하네요. 리버 몇 킬이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 똑똑한데? 천재인데 천재? 일단 쟤는 안 죽을게요. 근데 유닛을 되게 사랑하는 마음이 워낙 넘치기 때문에 장기전만 안 간다면 이번 경기에 몇 개 죽었는지는 금방 맞출 것 같아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 5차 범위가 아 사람 잘한다. 이거 정찰 센스가 남다르네. 가다가 바로 꺾는 거 봐봐. 나도 반응이 빠르죠. 사람에도 괜찮은 반응을 좀 가졌다라고 느껴지네요. 이렇게 되면 뭐 매너팔럿 같은 것들을 좀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찰 갔던 프로부터 살려서 옵시다. 뭔가 죽어서 오면은 내가 꼬일 것 같기 때문에 아 이거 내가 좀 실수다. 자 이러면 질러 가요. 이거 압박해야 돼. 왜냐면 지금 상대방이 대각선이라서 약간 그 코어를 먼저 짓는 비드를 선택했는데 저는 질러서 먼저 찍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뭐로 적었냐고? 그 시청자가 그 댓글로 써놨길래 그 복사를 써놨는데 나도 무슨 단축키인지 모르겠어. 비읍한자인가? 니은한자인가? 하여튼 뭐 그런 여러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마우스로만 게임하기 했습니다. 거기에 수면 양말까지 끼고 했어요. 수면 양말까지 끼고 게임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라고 새끼야. 채팅 물어보지 말고. 하여튼 씨발 사람들 이상하단 말이야. 꼭 이거 하라고 하면은 그것도 안 듣고 씨발 와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씨발 사람들이 아줌마 마이 새끼야. 정포도님 안녕하세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들어가죠. 이거 내 유닛이 죽어도 들어가야 돼. 싸웁니까? 이거 안 싸우죠. 싸우면 안 되지. 콜라 싸우면 죽어요. 세레바 프로 많이 잡히는데? 하나 야 잡아버리면은 리버 같은 거 아니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두 마리 둘 같은 두 마리 세상의 한쪽 구석에. 자 일단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햇둘라를 기다리네. 예예.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다크 템플러 세 마리 잡혔다고? 아니 근데 두 마리인데? 야 페이크 넣지 마라 지금 헷갈리잖아. 무슨 세 마리야.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대방이 어떻게 대처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 항공 오십니까? 아 출장 가셨다고 하시는데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중국에서 고생하셨습니다. 또 굉장히 또 한국도 난리인데 지진 이거 뭐고 또 난리긴 한데 예 그래도 건강하게 돌아오셨으면 좋겠네요. 건물은 아니잖아. 건물은 깨져도 상관이 없잖아 님들 그죠? 그러니까 다크를 한번 찍고 사례방에게 압박을 넣어주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크 찍고 안마다마트 가져가면서 템플러 준비하면서 사람을 압박하는 템플러단의 진로 찌르기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드라군 이렇게 찢는다라는 건 옵저버가 있다라는 얘기고. 자, 살짝 늦게 지을게요. 안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차피 사네마의 빌드를 보니까 이거는 뭐 무조건 아마 공격 오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옵저버 띄운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일부러 돌아가고 하나는 다크, 하나는 하이템플로 찍어주면서 입구축 수비에 좀 신경을 써주면서 갈게요. 어차피 앞마당에 제가 엄청 빨리 가져가는 상황이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괜찮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막 싸웁니까? 이거 싸우면 제가 이기는데요. 자, 나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 잡혔, 네 개, 네 개, 일단 네 개, 일단 네 개, 간다. 일단 네 개. 자, 사네바 이거, 다크 템플로 나왔기 때문에 사네바 이제, 할 수 있는 거 없고, 3게이트인가? 지지. 그럼 네 개. 이거 깼는데? 네 개 잡히고 깼는데요? 아니, 클리어잖아, 이거. 아니, 이거. 네 개가 아니, 여섯 개나 잡혔죠? 여기 나오네요. 킬, 상대방 킬이 나오잖아, 상대방 킬. 사람이 여섯 개나 깼네. 아, 캐논 포함인가 보다. 아닌가? 아, 이게 건물인 이건가? 그러네. 아니,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5잖아, 우처 범위가. 아니, 우처 범위가 오면은, 내가 네 개를 불렀던, 세 개를 불렀던 다 맞는 거 아니야, 얘들아. 아이고, 이거 이겼네. 아, 내가 깼어. 와, 이티 클리어! 개미는 오늘 여섯 개 죽은 게 맞나 보네요.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가스 맞추기로 가려고? 언제나 열심히 가스는 내가 그냥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가스량을 보면 되잖아. 개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어쨌든 승리를 가져가네요.